지혜의 이름과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. 김규성, 충북 진천에서 자연꽃구를 유통하고 있습니다. 증인, 자연꽃구를 유통할 당시 합당한 절차를 거쳤습니까? 네. 그럼 벌꿀등급제의 판정 기준도 확인하셨습니까? 변호사란 분이 벌꿀등급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각 항목의 등급 판정 최소 기준에 적합한 걸 확인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왜 증인이 유통한 꿀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 마이너스 23.5 퍼멜보다 높습니까? 아니, 원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라는 게 꿀의 종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말에만 대답하세요! 증인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자연꿀을 전부 자연꽃꿀로 라벨을 받고 유통한 거 아닙니까? 지금 변호인은 억지 유도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증인이 유통한 게 자연꽃꿀인지 아닌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판단 근거가 뭡니까?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벌꿀등급제가 판단합니다. 벌꿀등급제? 증인이 말하는 벌꿀등급제란 도대체 뭡니까? 변호사라는 양반이 벌꿀등급제가 뭔지 몰라? 압니다. 너무 잘 알지요. 꽃에서 지쳐 추출한 꿀을 수분, 과당, 포도당비, LCMF, 색도, 향미, 결함 등의 최소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. 근데 증인이야말로 벌에게 설탕물 먹여 만든 꿀로 자연꽃 꿀로 속여 판매했잖소! 내가 틀려! 난 자연꽃 꿀이라 해서 판매한 것 뿐이야!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. 너는 자연꽃 꿀을 판매하는 것 같나? 천만에, 너는 자연꽃 꿀이 아니고 사연꿀을 속여 판매하는 사기꾼일 뿐이야! 진실을 얘기해라. 그게 진짜 자연꽃 꿀 유통이야! 입 닥쳐, 이 자연꽃 꿀도 모르는 새끼야!